와우. 어제 발리에서 왔는데 택배가 막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까보려고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혼여행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택배가 막 쌓여 있더라고요. 뭐 제가 구매한 것도 있었고요. 또 브랜드 측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뭐 리뷰라기보다는 그냥 제품들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그런 느낌들을 솔직하게 얘기해볼까 합니다. 대본도 없어요. 그냥 바로 떠들어 보는 거니까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 세 개 브랜드인데요. 무텐다드, SRC, LMC입니다. 이 세 개 브랜드 뭔가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데 왜 갑자기 같이 얘기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바로 팬티예요. 제가 평소에 무텐다드 팬티를 정말 많이 입는데 이번에 구매를 하면서 LMC랑 SRC 팬티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일까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무텐다드는 그냥 이런 박스 형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무텐다드 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3개씩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탄력성도 있고 그냥 소재 면 자체에 대해 좀 깔끔하고 착용감도 정말 괜찮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성비 있게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무텐다드 팬티 정말로 괜찮죠. SRC 팬티는 저 처음 구매해봐요. 아마 여러분들 앞에서 처음 얘기를 해보는 건데 그레이, 블랙, 그리고 네이비입니다. 무텐다드 같은 경우는 컬러를 정할 수 있다면 SRC 같은 경우는 그냥 정해진 컬러를 사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긴 했고요. 무텐다드가 조금 인조 섬유가 좀 느낌이 강했다면 SRC 같은 경우는 코튼 느낌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팬티에 이렇게 브랜드 로고가 있는 부분과 허리 라인에도 브랜드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강점이긴 하더라고요. LMC도 사실 좀 스트릿한 느낌의 그런 브랜드잖아요. 이런 패킹 자체도 되게 포인트가 있다는 게 확 느껴지기도 했고요. 또 LMC 같은 경우 이렇게 또 세 가지 컬러 다 블랙으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실히 딱 만졌을 때 조금 코트 느낌이 더 많이 강한 그런 느낌이 확실히 강하게 들고요. 왼쪽 하단에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허리 밴딩 부분에 블랙 컬러 바탕에 화이트 컬러로 로고를 넣어줬기 때문에 눈에 확 띄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디자인적인 느낌은 확실히 LMC가 확 눈에 들어오기는 합니다. 뭐 팬티는 입어봐야겠죠. 식스타일. 네, 두 번째로는 바로 비게임 컬렉티브의 패딩이에요. 아마 제가 올해 마지막 구입을 하게 되는 패딩일 것 같은데요. 비게임 컬렉티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컬러나 항상 뭐 프린팅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 중 하나예요. 이 숏 패딩 같은 경우에도 그린 컬러이기 때문에 확 뛰잖아요. 그래서 좀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충전재가 뭐 덕다운이나 아니면 구스다운 이렇게 구매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 제품은 신슬레트 팩, 즉 인공섬유를 활용해서 충전재가 만들어졌습니다. 뭐 솔직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어떤 기능보다는 디자인적인 것들이 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앞에서 처음으로 입고 있는데 제품이 빵빵하다는 느낌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좀 감기는 그런 느낌도 확실히 있고요. 컬러 자체도 그래 과하다는 느낌 안 들죠. 포인트 주기 좋은 그런 느낌의 컬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목도 이렇게 좀 밴딩 형태로 해서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도 인상적이고요. 또 앞부분에 이렇게 포켓이 양쪽으로 세로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크기는 그냥 손이 딱 들어갈 정도의 그런 크기다 보니까 간단한 지갑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왼쪽 가슴팍에 이렇게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심플하게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고요. 뭐 길이 같은 경우에도 제 허리 라인에 떨어지는 그런 기장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딱 편하게 입기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거든요. 결론은 첫인상은 정말로 괜찮다. 식스타일. 세 번째는 퍼스트 플로어인데 이 제품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렇게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코트도 보내주셨고요. 펀칭 니트와 이렇게 집업 니트 다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해볼 제품은 이렇게 펀칭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니트 제품인데 이 제품의 큰 특징은 펀칭 형태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는 것만으로도 좀 포인트가 되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 면을 엮어서 좀 입체감 있게 만든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품 만드는 데 정말 많은 공이 들었겠다 생각이 함께 들었습니다. 우선 어떤 제품이든 뭐 보는 것보다는 입었을 때 느낌이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자, 이런 식의 느낌이 나는데 보시면 기장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지금 제 골반 라인에 떨어지는 그런 기장감을 가지고 있고요. 어깨 라인 같은 경우에도 루즈하게 떨어지긴 하지만 어깨 라인에 걸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반팔 위에 입었기 때문에
8분은 맨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였을 때도 엄청 부드럽고 까끌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단 이 제품 두께가 막 그렇게 두껍고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이 제품은 좀 가을을 메인으로 입되 뭐 겨울에는 뭐 하나 받쳐 입고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 눈에 들어왔던 게 바로 이 집업 니트였거든요. 우선 컬러가 그레이와 블루를 오묘하게 좀 믹스해 놓은 그런 컬러감인데, 그리고 이런 지퍼 같은 경우도 되게 부드럽게 잘 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48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앞에 니트 제품보다 훨씬 더 여유롭다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어깨 라인도 더 루즈하게 떨어지고 컬러적인 측면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입었을 때도 되게 오묘한 그런 컬러감이 확실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컬러적인 측면에서도 좀 새로운 분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퍼 같은 경우에도 목 끝까지 올려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목 전체를 다 감싸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편하게 입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입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스타일링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코트인데 이 제품을 제가 입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48 사이즈인데 이제 M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딱 좋네요. 그래서 기장감도 제 무릎에서 살짝 떨어지는 그런 기장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장감 자체 너무 마음에 들고요. 제품의 앞에 부분을 잠궜을 때 이렇게 단추가 보이지 않게끔 히든으로 처리를 해서 미니멀한 그런 느낌이 확실히 강하게 들고요. 뒷부분은 완전 로브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입체감이 있게끔 살려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건 단추로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이건 떼도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올해 컨텐츠 하면 다양한 코트들을 입어봤잖아요. 근데 확실히 울만 들어갔다거나 소재들이 혼방됐을 때 따뜻하긴 하지만 무게감은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가볍다 이런 느낌이 제일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손이 가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식스타일. 네, 마지막으로 얘기해볼 브랜드는 바로 저도 진짜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예요. 파로 어피럴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저에게 다양한 것들 보내주셨어요. 우선은 방금 보였던 슬리브 제품이랑 맨투맨 후드티 제품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선 슬리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브랜드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뒷부분에 이렇게 브랜드 로고가 크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반팔 하나를 입고 입은 슬리브인데도 불구하고 여유롭게 떨어진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제품을 딱 봤을 때 그냥 정말 심플한 느낌이긴 하지만 브랜드 로고 자체가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느낌 있는 그런 제품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디자인적인 특징이 강한 그런 제품은 아니지만 브랜드 로고가 확실히 좀 인상적인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로고 이런 건 없고요. 정말 심플하게 브랜드 로고만 딱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 넥라인도 이렇게 좀 두툼하게 처리를 해서 좀 튼튼하게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내부에 이렇게 담이 들어가 있어서 뭐 겨울에 입기 괜찮은 그런 맨투맨인 것 같아요. 비중으로 해서 바닥도 되게 튼튼하게 처리를 했고요. 이렇게 이음새 부분도 좀 마감이 튼튼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디자인적인 특징은 강하지 않지만 그냥 제품 마감새 자체는 되게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고 그냥 깔끔하다 그냥 그런 느낌이 강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이 후드티예요. 넥라인이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캐주얼이지만 좀 미니멀한 그런 느낌의 요소가 든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심플하게 브랜드 로고 포인트 그거 외에는 없어요. 뒷부분에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 제품도 지금 담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맨투맨과 마찬가지로 착용감 자체가 그렇게 거슬린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얇게 넣어놔서 착용감 측면 되게 만족스럽고요. 이 포켓 부분 안에도 이렇게 담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넣었을 때도 좀 포근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넥라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끈이 없는 형태에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후드의 어떤 그런 캐주얼함과 또 깔끔한 그런 요소들이 믹스되어 있어서 또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브랜드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반응이 좀 됐어요. 근데 슬리브만 좀 오래 입다가 맨투맨과 후드티는 제가 처음 입어봤는데 가하지 않은 그런 포인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식스타일. 오늘 대본 없이 진짜 느낀 점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정리되지 않은 그런 느낌들도 있는데 이런 제품들 실제로 더 입어보고 더 마음에 든 요소들 그리고 아 요건 좀 아쉽다 이런 요소들이 있다면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제발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